좋았죠. 날 먹. 와, 들어오자마자 수집가에게 수집장은 뒷패스를 봤어요. 내일은 운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행운의 디펙트를 보았습니다. 해야 될 건 없고 그냥 좋습니다. 허허! 렘린이 뿔. 라가블린? 암브러시아. 단식. 단식. 단식 엘릿 이날먹 교훈이다. 암브러시아 있으니까 블리트 가자. 와우! 데우스 마키나. 아니? 부작겜. 관절 뽀싸기. 들어 제발. 오호. 다마루 광휘. 광휘 하나 쓸까? 그냥 땅딜 카드로. 아니면 제3의 눈. 행위 부복 광휘 할 만한 것 같은데. 몹스 앞에서 자야겠다. 아 뭐야, 다마루 언제 먹었어. 개꿀인데. 광휘딜 일식 올라간다. 아니? 뭐야. 아이고, 강립은 자냐.
부분까지 깔끔. 심판 대행마 신성모독 와처가 일막 보스를 10턴에 잡았다. 생마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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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연꽃? 망치? 안도라? 안도라... 안도라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겠지. 상점에서 제거 쭉 봐도 될 것 같은데. 항상 궁금했는데 워처 대행과 카드에 그려진 워처 잡아주는 초록팔은 누구일까? 신 평가 장법 학습 공격 포션 재련 축복. 재련 축복이 나을 것 같은데. 추월 얼눈 얼눈 추월 다 할만한 것 같은데. 저지도 할만한 것 같은데. 저지는 근데 일반 몹 잡아서 먹으면 되지. 추월 얼룬 제거는 돈이 안 되는데. 얼룬은 사고 싶다. 얼룬의 제거 이렇게 할까? 추월 제거 할까? 당장 세지는 건 얼룬일 것 같은데. 최종덱으로 생각하면은 추월이 나을 것 같고. 당장은 추월 있어도 어차피 진노도 못해가지고. 멸망. 이제 예지 좀 넣어야겠는데. 얼룬 특 까먹고 안 보고 나중에. 아 얼룬 함. 깡 깡깡 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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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리 심지어 강화돼 있네.
일딜. 어? 나 줘. 보셨습니까? 저건 가짜입니다. 저를 구하러 와주십시오. 왜 이 녀석 얌전히 지하실에서 TTS 녹음이나 해. 몇 분이야 내 평이야. 격분 얼른 깨져서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골칫거리만 아니었어도. 골칫거리 때문에 아쉽게 됐네. 아니 격분 저거 행위 파괴자네. 행위를 먹는 자. 물음표에서 튀어나오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결론. 광기로 0코 만들어서 무한 격분. 많이 빡친 와처. 포션 다 빼자. 아니 포션이란다. 카드 다 빼자. 경각석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게 나은가? 교훈각을 볼까? 에너지 모자라지 않나? 교훈. 나이스. 영채와? 고민된다. 영채와 싸그리 밑에 있는 거 눈은 뜨고 당할 수밖에 없어. 교훈 한무격분. 아 저 격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구상이랑 어씨 망할. 충격, 민첩이와 희미를 주는 내사기 스킬 카드가 있는데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펙트? 이펙트니? 내사기 카드를 가진 이펙트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펙트를 모르는 건가? 모두 되담한 녀석들 뿐이다. 대가자 우수기 광휘 적군 분화 가르기 미처리 적군 적군 우복 우복 가격 거지 적군 요군 됐으네. 이 소리 대강함 정수 대강한 와처 근데 이거 상태 이상이랑 골칫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망했네. 명차가 너무 밑에 있는데. 강림 이몸 강림 아 와처가 관절을 부순다는 건 매우 살살 때렸다는 뜻이 아닐까 어떻게 관절만 부서질 수 있지 저렇게 세게 때렸는데 영화 같은 데서 목 뒤에 쳐서 기절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힘 조절을 한 게 아닐까. 파워 포션 고요함 넥스 슬라이스 어? 떴네? 이거 뭐 먹어야 돼? 양초야, 담배야, 주판이야.
주판이랑 마요를 할까? 내적 갈등. 인내서 다 사고 싶네. 빚 갚을 수 있는데. 담배도 지금 사면 네 번이나 필 수 있다. 담배 두 판 심어 볼까? 아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낡은 동전을 상점에서 판다면 얼마가 적당할까? 내 동전은 50원밖에 안 하는데. 고민되네. 주판 심호 제거 이렇게 할까? 돈이 안 되네. 담배나 쭉 피까? 아 이거 심장 못 잡을 것 같은데. 500원? 300원짜리를 500원에? 타로마! 망한 것 같음. 심장이야 뭐 어떻게 안 됐어. 하루 나란히 연세가 제법이시군요. 어차피 이제 다 아저씨들밖에 없어. 인구절벽이라. 아저씨 아닌 척 하지마. 확률상 대부분 아저씨. 이미 인구 피라미드가 젊은이들이 얼마 없다고. 이것이 동계다. 아줌마 알게 뭐란 여중생 재앙인데. 전지 여중생인데 뭐 뭐였더라. 동년배들 다 중거로 본다. 나 20대 청년인데 내 중 다 디펙터 좋아한다. 요행. 네, 요행으로 상태 이상 어떻게 한번 빼보자. 진짜 요행을 노려보자. 찐요행. 요행을 떠나요. 격분 지울까? 님들 격분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격분에 문화까지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격분 지우고 팽이 보는 건 일단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에 근데 일단 당장은 격분 쓰고. 아 근데 요행으로 상태 이상 없애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
미래가 안 좋은데. 일단 당장은 격분 계속 돌려. 이게 액트 3까지는 그냥 알만 할 텐데. 심장 오고 그러면은 부적으로 올칫거리 잘라주면 안되냐.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당장은 보복이 기도보다 더 좋다. 어? 순수? 그거 그 시기 그 심호흡 능숙. 어 그래 심호흡 들고 와. 광기 들고 와자. 직감 헛디딤. 직감 필요 없고 헛디딤 필요 없고. 근데 광기 저것도 도중에 나오면 답 없다. 행위에서 나오면은 님 프리즘 공짜인데 프리즘 공짜로 사서 S+ 극재구성을 얻으면 스트리머 어? 시청자 모두 재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님 프리즘 공짜에요. 가격 다 버려도 되겠다. 광위 한 장으로 딜 다 나오니까 이렇게 광기 나오면은 쓸모가 없어. 뭐 쓸모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다. 프리즘 유료화. 격분에 광기 들어가서 한무 격분 쓰는 상상하 마스키음. 한무 격분 쓰는 상상하고 격분 넣었는데 아니 광기 넣었는데 아 교훈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억지 부려서라도. 번개. 영번개가 왜 남아? 열반 넣을까? 방어도 챙기기 힘들 것 같은데. 마요가 더 낫긴 했겠지만. 영광기 하자. 이거 답이 없네. 어떡하죠?
교훈으로 빨리 심호흡 강화하고 교훈도 안 뱉어야 돼. 문화 버릴까? 어차피 강림하고 광위로 딜할 건데. 화상 부상 어떡하냐고요? 죽어야지. 다음 막에서 저거 나와야 되는데. 근데 돈 없잖아. 이거 145골드가 마지막이잖아. 그러면은 못 사는데. 무급 상자 못 사는데. 망했네. 근데 액트 4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액트 3도 망했는데. 그래도 수비 컷 하는 게 낫겠다. 문화는 지금 저지 봐줘야 되니까. 헐? 나 실수한. 참고해야 할 것 덜 써서 알고 맞을 수 있다. 참고하라고. 참고해야 할 것. 길 무식하게 센거 보소. 제발. 아씨. 어? 잘랐다. 아, 골칫거리 못 뺐다.
에반데 어지러움 또 남아있네. 재생 포션 아니었으면 뒤졌네. 답이 없다 이거. 역배각이다. 야 이걸 어떻게 이기냐. 야 노답겜. 요운 아니다. 요운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에너지가 모자란 게 아니니까 대갑축을 하자. 타격을 지우냐 분화를 지우냐인데 분화가 저지 있을 수 있게 해줘서 분화가 그렇게 나쁜 카드인가 싶기도 한데. 타격 지울까? 아 뭘 해도 답이 없지 않나. 아 영체와 세턴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비벼야 되는데. 순수 믿을까? 진짜 순수 한번 믿어? 이 순수 가가네요. 상태 이상 두 개를 지워줘야 되는데 순수가 그게 될까? 안 될 텐데. 될 리가 없는데 이거 말고 희망이 없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 어? 어? 쓰레기.